네, 8,500W면 엄청 큰 대용량입니다. 24V 입력에서 217력은 인버터인데요. 일단 출력이 안 돼서 보내주신 겁니다. 네, 입력은 24V 입력되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네, 판이 상판, 하판 이렇게 크게 두 간대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안전 회로, 네, 프로텍터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인버터입니다. 네, 그럼 내부를 보실까요? 네, 케이스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깨끗하게 보이는 판은 상판이라 그래서 밑면하고 윗면하고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지가 안 껴서 깨끗한 거고요. 이쪽 제품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밑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쌓여서 먼지가 쌓여서 깨끗한 것이 상판하고 하판하고 구분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출력이 안 된다는데 휴지부터 좀 살펴보고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부품 이상유무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계측기를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량난 부품들을 시정을 하면서 이제 또다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네, 전원 스위치를 켜게 되면 네, 이쪽에 전압이 꽂혀서 나와야 되겠죠. 자, 스위치를 켜서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팅이 되고 있고요. 네, 빨간불 꺼져서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해서 네, 출력 전압도 226V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껐다 켜봅니다. 네, 또 한번 켜보도록 하죠. 자,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충족하게 전압이 공급되면 출력 전압도 출력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네, 출력 잘 되고 있고요. 이상으로 중간 테스트 과정은 마치고 이제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용량 8,500W, 네, 8.5kg짜리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AC 전원에 맞춰놓고 출력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꽂아놨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이 다 공급되면 네,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부티 226.5V 네, 출력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따른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스코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오니까 네, 조심하면서 네, 셀렉터 맞춰주고 네, 범위 안에 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설정을 맞춘 뒤에 얘를 살짝 대보면 네, 스코프에 파형이 감지되겠습니다. 네, 구형파군요. 우리가 보통 저거를 모드피드라 그러는데 유사 정연파, 유사 계단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6V, 60Hz.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를 끄게 되면 네, 꺼졌고요. 네, 다시 켜게 되면 전원이 공급될 때까지는 적색불, 빨간불이 들어오고 완전히 공급된 상태에서는 빨간불이 꺼지고 네, 출력 전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스위치 켜봅니다. 자, 니스에 초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전압이 부팅되고 있습니다. 226V. 파형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 스코프를 조심해서 잘 대고 네, 출력 부분에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지침봉을 대서 네, 플러그에서 나오는 플럭을 통해서 보이는 네, 파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한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8,500W 대용량 인버터
수리 후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